이제 이 맨, 이제 맨발, 맨발일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라텍스로 되어 있는, 고무 밴드입니다. 테라밴드, 세라밴드,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게 비싸진 않아요. 이렇게 넓은 거 해야 돼요. 색깔도 다양한데,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색깔의 종류에 따라 강도가 틀려요. 근데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되는, 빨간색이 됐든, 노란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검정색이 됐든, 이거를 이제 다른 종류의, 강도가 다른 종류의 테라밴드, 세라밴드를 한 두세 개 정도 구입을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TV 보실 때 운동을 하는 거예요. TV 보실 때. 자, 발잘 보세요, 발. 여기를 보시면, 얘랑, 이 앞꿈치, 발가락이랑 앞꿈치에 얘를 걸치는 거예요. 넓게 해서, 이렇게 걸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치고, 이번에 침대에 계실 때는 침대 난간에다 이걸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집에서 앉아 계실 때는 이거 허리 뒤에다 이렇게 묶으세요.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이 상태로. 그런 다음에, TV 보시는 겁니다. 이거 탁, 올려놓고. 자, 그러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발가락하고 발목은 뒤로 제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어휴, 운동해야지. 발목 아래로 제끼고, 발가락 아래로 제끼고. 그리고 힘 빼면 뒤로. 자연적으로. 발바닥, 발가락, 뒤로. 이런 식으로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이러면 내가 굳이 발가락 운동, 발목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얘가 허리에 딱 묶여만 있으면 그냥 내가 집에서 TV 보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는 동안에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꽤 운동이 되고 힘듭니다. 나중에 근육이 얇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절을 꾸준하게 발바닥 쪽으로 발목 뒤로 제끼는 거,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특히 발목을 뒤로, 발가락을 뒤로 제끼는 게, 발목을 아래로 발가락을 구부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운동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발목을 뒤로 제끼고, 발가락을 뒤로 제끼는 자연스럽게, 이 상태로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자세. 이게 이제 테라밴드, 세라밴드를 이용한 발가락, 발목, 수동적인 신장 운동과 능동적인 굴곡 운동. 수동적인 신장이라는 건 얘가 수동적으로 뒤로 당기고 있으니까 발목하고 발가락이 뒤로 젖혀지는 신장인 거고요. 능동적인 굴곡이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의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발목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이건 능동적인 발목 굴곡 운동, 능동적인 발가락 굴곡 운동입니다. 그런 다음 힘을 서서 쭉 빼요. 이러면 꼬무지를 뒤로 당기는 거죠. 제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동적인 발목 뒤로 제끼는 신전 운동, 수동적인 발가락 뒤로 제끼는 신전 운동,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우 매우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은 집에 가셔도 깁스 풀고 반기부스 푸는 상태에서도 집에 가서 이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나중에 회복되는데 도움이 돼요라고 설명을 드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얼마나 당기느냐, 그리고 강도를 얼마나 강한 색깔로 하느냐, 약한 색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는 더 세지거나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종류는 한 두세 개 정도. 예, 맞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여러 가지 있어요. 한 다섯, 여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구매하셔도 되고, 정형외과 외래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극적인, 발목, 발가락,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해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자가로, 할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유용한 발가락, 발목, 신전, 굴곡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색깔별로 강도가 다 틀리다고 그랬죠. 이거를 환자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매우 간단해요, 매우. 매우. 얘를 발바닥에 보시면 얘를 발가락 끝에도 살짝 긋고 쭉 당깁니다. 어디로 당겨? 잠시만요. 너무 높았다. 발가락 끝에 살짝 쭉 당겨. 넣으려면 종아리 뒤로 당겨요. 쭉 당깁니다. 이렇게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그래서 X자를 교체한 다음에
중에서 그냥 이쪽 끼를 더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힘을 쭉 빼면 발목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뒤로 제껴지고 발가락도 이렇게 뒤로 제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근력 운동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내려서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 구부려서 발가락 구부리는 운동. 이게 힘 빼면 발목하고 발가락하고 신전 운동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무릎을 구부려도 발목이 뒤로 제껴지고 발가락이 뒤로 제껴져서 이 족저근막이 신전이 돼서 이렇게 되면서 있는 상태에 유지되는 겁니다. 이거는 족저근막 스트레칭, 족저근막 염 환자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발목이나 종아리나 신전 뒤로 이렇게 발가락하고 발목 뒤로 제끼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리는 환자분들도 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힘만 빼면 뒤로 제껴지니까 이게 테라밴드, 세라밴드를 이용한 족저근막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주무실 때 우리가 피고 좀 자는 사람도 있고 무릎 구부리고 자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엎드려서 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무릎뼈가 있거든요. 무릎뼈에 이게 웬만하면 딱 걸려가지고 쫙 피는 게 아니면은 쫙 피는 게 아니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이트 스프린트 야간 분목을 대응할 수 있는 테라밴드를 이용한 족저근막 발목 족저근막 스트레칭 및 발목 발가락 신전 운동을 설명드렸습니다. 아 그럼 이게 혹시 뭐 반바지나 맨발로 있어도 잘 되는가 궁금하실 때 저는 이제 양말도 신고 오디에다 있잖아요.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드라마 보실 때 들을 때 소파에 앉아서 해놓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얘가 발목하고 적당한 강도로 발목하고 발가락하고 족저근막을 신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간단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가 저절로 이제 발가락하고 발목이 뒤로 제껴집니다. 그리고 TV 보시는 거예요.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그다음 심심하면 강화운동, 근력 강화운동 그리고 생각 없이 계속 시청할 때는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족저근막 스트레칭 운동 무릎을 구부리시고 있어도 되고 무릎을 펴고 있으셔도 되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셔도 되고 무릎을 펴고 있으셔도 되고 자, 안 빠지죠? 예. 이런 방법을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뒤에가 이렇게 꽉 접히면은 여기가 사람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좀 펴주고 여기 묶은 다음에 이렇게 넓게 펴주고 여기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넓게 펴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조이는 것도 없고 안정적으로 통증 같은 것도 없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의 환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발목 종아리 수술받은 환자분들께 발목 발가락 신전운동 그리고 종아리 근육 강화운동이 필요한 환자분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 발을 임시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되게 이제 이렇게 압박 부근대 손 감고 압박 부근대하고 이런 반기부스를 이제 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발가락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가락을 수술한 분이 아니면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발목 되게 이제 중간 발목 하태를 수술하신 분들에서 이 발가락을 뒤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제쳐져 있게 하면 회복이 좀 빠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제품화돼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돌돌돌 말아서 감는 것도 있긴 하는데 모든 반기부스는 이런 틀이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 얘를 걸치면 돼. 이렇게. 이거는 테라밴드, 세라밴드라고 뭐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이게 하늘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강도에 따라서 색깔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약한 거 하나 아니면 중간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두 개 정도를 비싸지 않으니까 구매하셔서요. 여기를 이렇게 걸칩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여기가 안으로 이렇게 해서 걸칩니다. 걸치고, 이렇게 됐네요. 반 정도 할까요? 자. 안으로 해서 걸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 깁스에 꼬무질이 걸쳐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또 한쪽은 이렇게 발바닥에 걸칩니다. 발바닥 쪽에. 어느 정도 강도를 두고, 그런 다음에 묶어요. 강도는 환자분이 수술을 어떤 수술을 했냐, 발가락이 얼마나 아프냐, 발목이 얼마나 아프냐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압력을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핍니다. 발가락이 보일랑 말랑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고 이렇게 이제 피비 보시고 발가락 쪼물딱도 하시고 꾸부리기도 하시고 피비도 하시는데 피는 거는 따로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펴지는 거지. 발가락 뒤로 젖혀지는 겁니다. 나는 뉴스를 보다가 TV 드라마를 보다가 심심할 때 꾸부리는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꾸부리는 건 근력을 강화시키면서 관절 운동을 하는 거고 힘만 쭉 빼면 발가락을 뒤로 신전시켜서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운동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를 해서 발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나중에 이 반기부스, 통기부스 풀르고 발목 운동을 할 때 회복이 조금이라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반기부스 하는 동안 또는 통기부스 하는 동안 이런 뭐 비싸지 않은 이제 테라밴드, 세라밴드라는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발가락 운동, 신전 운동, 다시 한번 수동적 신전 운동, 그리고 능동적 굴곡 운동, 다시 한번 힘을 쭉 빼면 수동적 신전 운동, 구부리면 능동적 굴곡 운동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